네, 얼마 전에 스타워즈 마지막 시리즈가 개봉했습니다. 지금 다스베이더 같은 기타가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인트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문장도 완결됐고 아, 네. 네, 논리도 있고 네. 앞뒤에 인과관계도 있는 뭐, 네,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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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다스베이더 같은 기타. 제가 스타워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네 진짜 정말 I'm your father 할 것 같은 느낌의 네, 네, 진짜 그런 그래요. 기타죠. 네, 그렇습니다. 시꺼먼 씁니다. 그냥. 아빠 기타. 아니, 뭘 딴 칼라를 찾아볼 수 없어. 그냥 정말 완전 시꺼매, 완전 올블랙. 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집착적인 블랙 색상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로 진짜 새까매요. 새까매 그냥 이게 시륵 같습니다. 이게, 어. 이게 마크 포인트랑 네. 이 볼륨 톤 네, 그거, 이거 말고는 그 다 새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글씨 새까맣을 사람 그냥 여기 인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어. 그런 포지션 마크 로고 이런 데 화이트 빼고는 그냥 완전 올블랙이에요. 이거 뭐 사실 이거 기타 모르시는 분들 진짜 초짜분들은 이거야말로 정말 모든 일렉트릭 파츠로 제작되거나 이것도 쇠 카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네. 들 만큼 정말 그냥 너무 심하게 올블랙이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뮤직맨 커틀러스 시리즈를 달리고 달려서 결국에는 뭔 목재인지 목재는 목재인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네. 완전히 검은색으로 뒤덮인 오, 마지막 커틀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순복해요. 자, 이 커틀러스라는 이 의미 자체가 그 사실은 뭐 은장도 이런 소형 단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커틀러스라는 그런 어떤 무기라는 이미지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일 맞아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흑장도죠. 흑장도.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네. I'm your father 할 것 같고. 네. 같기도 좋아하죠. 네. 네, 이렇게 커틀러스를 저희가 메이플 2시간 하고 로즈우드 1시간 하고 이번에 에보니로 왔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 어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사운드적인 세팅을 위해서 에보니를 올린 거 반. 그리고 그냥 전부 다 까맣게 가보려고 에보니 올린 거 반. 전 솔직히 후자 쪽이다. 그 시꺼먼 세고 시꺼멓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에보니를 올리면서 그런 아예 블랙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운드적인 의도보다는 디자인적인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다. 그리고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치다가 까졌을 때 되게 좀 멋있을 것 같고 치다가 까졌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아 나는 기타 너무 깔끔한 거 나 까지고 이런 거 싫다면 이제 까지면 거기 그냥 네임펜으로 이렇게 아 얘는 그래도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얘는 네임펜으로 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차량 저기 그 컴파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다면 이렇게 살살살살 밀면은 약간 될 것 같아요. 차량 관리하는 것처럼 요 느낌 날 것 같고 될 것 같아요. 네. 좀 먼지 쌓이면은 좀 그거는 이제 외관을 좀 해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잘 닦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약간 차 관리하는 느낌으로도 쓸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타 그 업체 리페어 업체 있잖아 거기 가서도 이게 만약에 페인트 까진 게 너무 싫었을 때 굉장히 좀 손쉽게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까만색이라. 네, 까만색으로. 그냥 뭐 이렇게 시꺼멓게 그냥 네, 매직칠하고 네. 막. 아 이거 매직칠은 안 되겠지만 네. 이제 라커 피니쉬로 아주 네. 잘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도색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까만 디자인이 워낙에 특징적인 기타 커틀러스 RSHSS806-6664P2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뭐 에보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네, 그 권속가는 권속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40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요. 할인가 기준으로도 약 한 25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485만 6천 원에 권속가에 339만 9천 원의 할인가를 네.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Made in USA 98cm 전장 3.17kg의 무게 두께는 39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로 이번에 4개의 기어는 7475, 7475 네, 이렇게 7475. 되어 있네요. 네 엘더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이나 확인할 길 없는 역시 이제 두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쉘러 M6IND 락킹 튜너고요. 이것도 시커먼 쓰죠?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 41.3mm, 에보니 지판에 254mm 지판 공률, 648mm의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2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위스 스테인리스 스틸 세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커스텀 험버커 브릿지 픽업에 그리고 커스텀 마운드 싱글 코일 피처링 뉴 와이드 스펙트럼 뮤직맨 사일런트 서킷
싱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노이즈리스 픽업 같은 개념으로 험을 줄여주고 싱글 사운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커틀러스의 어떤 짱짱한 싱글톤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뮤직맨의 모던 트레몰로 빈티지 벤트스틸 새들 브릿지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기타가 저도 모르게 볼수록 빠져드네요 자꾸. 그렇군요. 네, 블랙홀 같은 기타. 네. 빠져드는 기타. 자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시간 마지막인데 이 커틀러스 시리즈 전체적인 개괄과 지난 시간에 기타들의 사운드들 그리고 그 예전에 했었던 기타들 그리고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나왔던 CT 시리즈들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첫 시간 리뷰를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개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팬더입니다. 얘가 더 제일 흉폭하게 생겨서 제일 얌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밸런스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바로 비교해 볼게요, 로즈우드랑. 네. 아니 생긴 거는 다 막 부수게 생겨가지고 메탈리카 형아들이 쓸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더 쏘잖아요. 얘가 더 가진 게 얘가 훨씬 많아 느낌이. 이거는 뭐 한 번에도 알겠네요. 확실히 제가 네, 확실히. 또 제가 치고 있어서 느껴지는 것도 있고 네. 얘가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그 하이가 사나웠던 그런 것들이 싹 내려간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피니쉬를 두텁게 하면서 하이 쪽에서 약간의 그런 그 손해를 본 게 오히려 더 밸런싱에는 더 긍정적인 좋았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넥도 피니쉬를 했으니까 좀 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마샬 한번 가볼게요. 네. 요게 색상 이름이 스텔스 블랙. 스텔스 블랙? 네. 완전히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뭐 안 보이는 검은색이다 아, 뭐 그렇게 어둠 어둠 열매구나. 네 그렇습니다. 스텔스 블랙 거의 네. 뭐 클로킹 가능한 바로 네, 그런 클로킹. 기타 클로킹 기타. 네. 마샬도 괜찮잖아요. 아 부드러워 사운드가 왜 그죠? 에보니가 올라가면 원래 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날 건 다 놔주고 그죠? 희한하네 이거. 네. 좋습니다. 톤 메이킹 바로 해보겠습니다. 진짜 되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소리 좋은데.
네, 네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연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네 개 중에 정리 정도는 가장 잘 돼 있다. 의외로 그 블랙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요즘 뭐 드라마도 하고 있고 그 왜 그 강아지 샵을 가면 이제 항상 이제 흰색 개는 사랑을 받지만 이제 검정색 개는 좀 외면을 받는다는 그런 편견이 있고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그런 말이 없긴 한데 미운오리 새끼 같은 느낌. 네. 근데 얘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커먼 쓰니까 얘가 만약에 ESP 기타나 잭슨 기타 옆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메탈 기타일 것이다. 맞아. 그런 선입견이 생기죠. 메탈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외면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 기타는 색감만 블랙이지 이 아이는 그냥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딱 그 교복도 깔끔하게 입은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에요 얘는 진짜 지금 그렇고 지 할 것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네 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플레이감도 그렇고 뭐 뮤직맨은 그냥 연주감은 뭐 워낙 이미 좋은 기타니까 근데 정도는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아까 뭐 이제 저희가 시연 이제 또 그 미리 찍잖아요. 네. 할 때는 뭐 저희가 좀 이게 막 타타타타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 디테일을 많이 못 느끼긴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쳐보니까 훨씬 더 이게 뭔가 잘 거식이 돼 있다. 잘 거식이 돼 있다. 네. 좋은 리뷰입니다. 아, 네. 잘 정돈돼 있다. 굉장히 좋은 리뷰죠. 네. 네. 잘 거식이 돼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사운드 자체의 정리 정돈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상외로 가장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저 시연까지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좋아요. 시연 사운드까지 좀 모니터를 해봤는데 에본이라고 해서 뭔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막 하나 더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가다 말고 여기서 교통정리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특성도 그렇고 이건 분명히 좀 호불호가 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운드적으로는 가장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은총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가 기타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블랙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블랙독. 네, 똑똑한 네. 블랙독이 더 나을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블랙독. 블랙독. 똑똑한 똑똑한 블랙독. 네. 아, 이 좋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블랙독의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네, 실제로는 굉장히 건실하고 네. 아주 사운드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기타였다. 네, 네 그러면 저는 마음을 훔치는 흑마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법이요? 네. 무서운데? 네, 마음을 훔치는 흑마법. 저는 이거 좀 점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도 좋고. 네,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10!
10점요. 네, 은총 씨는 여기서 갑자기 10점을 빡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은총 씨가 진짜로 10점 줄 만한 기타였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그만큼 진짜 충격적이었던 갑자기 나와서 만점 받아간. 네, 왜냐하면 떡. 그 뭐 어쨌든 이 내 편의 마무리이기도 하니까 이 기타 그 이제 커트러스 시리즈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시리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커틀러스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요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바네즈 AZ 시리즈, 아재 시리즈, 네. 그리고 이제 쉐터 이제 재팬 뭐 시리즈가 네. 이제 굉장히 또 사랑을 받고 있고 한데, 근데 뭐 사실 그 시리즈 중에서 예전부터 이미 그 잘 정돈되고 잘 만들었던 기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약간 원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쵸, 네.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요즘 워낙 고가의 그런 이제 하이엔드 악기 퀄리티를 가지고 이제 싱싱엄의 이제 TDC의 성향을 가진 악기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뮤직맨의 지금 가격이 저한테는 그렇게 비싸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300만원 초반이면 괜찮다. 왜냐하면 그 기타를 바라보고 있다면 물론 이제 다른 기타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300만원짜리는 비싼 악기일 수 있으나 내가 보고 있는 데가 그쪽 기타들이라면 그렇죠. 네, 그 시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기타만큼 좋은 가격대에 좋은 성능을 내어주고, 그리고 일단 브랜드 네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가치 있는 신뢰적인 정말 역사도 길고 정말 좋은 기타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뮤직맨이 좀 이렇게 활기차게 날아올 수 있는 좀 모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굉장히 극찬해 주셨는데 자 그럼 바로 우리 그 고르기를 해볼게요. 은총 씨는 네 대 중에 뭐 하나 가져간다면 뭐 하나 줄게 이러면 뭐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긴 거는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게 좋거든요. 1번. 아, 1번이 네. 좋은데 근데 그래도 가져간다면 저는 얘 가져갈 것 같습니다. 4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우는 3번 로즈우드 모델. 화이트. 화이트 로즈우드. 네, IW. 그럼 최피디님은 3번. 네, 그렇군요. 화이트 로즈우드가 인기 많네요. 그러게요. 자, 저는 2번. 이번 메이플 칼라. 네, 칼라와 그리고 어쨌든 사운드 중에서는 저는 메이플 사운드가 그 약간 꺼끌꺼끌하고 빈 듯한 그 맞아. 어떤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가까운 사운드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쳤어요. 사운드 자체는 좋은데 이 외모와 사운드의 그 괴리가 괴리감이 좀 크죠, 솔직히. 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자 어찌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좀 알차게 나왔던 것 같은 게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1번이 마음에 들었으나 결론적으로는 4번, 저는 2번, 그리고 최피디님이랑 건우는 3번. 그러니까 1, 2, 3, 4가 굉장히 골고루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리뷰할 때는 거의 점수 비슷하게 받았는데 또 막상 뽑아보라고 그러면 한쪽으로 확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뒤젠버그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1, 2, 3, 4번이 거의 다 고르게 사랑을 받았다. 리뷰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커틀러스 4시간 연속 뮤직맨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 이런 시리즈들이 있으면은 아예 같은 모델에서 살짝 디테일 체인지만 해가면서 쭉 리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그런 시연, 비교 시연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근데 뮤직맨의 사운드는 사실 이제 1, 2번 같아요. 그 고유의 그 메이플의 근데 그거 같은데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변종이라고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이런 재미있는 시리즈가 또 나오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커틀러스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